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막식 엔딩을 장식하실 이분이신데 이번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셨더라고요. 예,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예. 닷별인가요? 네. 언니들 멋지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을 얻으실 것 같은데 정말로 타오르는 끼와 재능 어쩔 거예요. 예, 요즘 이분이 또 예능에서 츤데레, 그죠? 츤데레 오빠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가 10월이었죠? 작년 10월에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예술제 서막식이 있었는데 이분을 모셨었거든요. 근데 1500석 좌석이 꽉 차서 더 우리 울산 시민들이 못 오셨어요. 못 들어오셔서 너무나 섭섭하다,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예루아에 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완벽한 무대 매너로 거기에다가 요즘 너무 잘생겨지고 있어. 박서진 씨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얼마 만에 오늘 울산인데 팔을 부러뜨리고 와가지고 아유, 저 좋은 모습으로 왔어야 했는데 팔을 부러뜨리고 와가지고
잠도 못 주고 화나게 되고 예료와의 박서진 잘한다 생각하지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애국하게 모이신 모습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여기도 아이고 위험한 여기도 계셔서 아이고 다치지 않을까 걱정으로 아이고 여기도 많이 아이고 근데 거기는 스피커 뒤에 계신데 잘 들리세요 목소리가? 아 들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올 때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곡으로 송혜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랑해주시는 곡이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작사를 해주셨고 정경천 선생님께서 작곡해주신 박서진의 노래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지나야입니다. 제가 팔을 다쳐가지고 다음 곡은 저 대신 장구 칠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 모셨어요. 아유 무대 깍지네. 그래서 이번 무대는 저
저희 댄서분들은 잠깐 숨 좀 고르시라고 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 모자도 분홍색으로 담아주시네. 제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장구를 이렇게 연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시고. 다음 곡은 어떤 곡을 들려드릴 거냐면 박서진의 지나야 다음으로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아이고 누나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빵만 잘 남았네. 노래 제목이 헛사람네입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헛사람네입니다. 지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지나야 다음으로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사람네 들려드릴게요.